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의료기기 인허가 및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임수섭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리면요. 저는 의료기기로 세계적인 회사인 필립스, 지멘스에서 18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16년 정도 의료기기 인허가 품질관리, 그리고 2년 정도 영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의료기기 관련된 학과, 의용공학과 이런 곳에서 외래교수, 겸임교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식약처 관련된 각종 기관에서 법정 교육, 그리고 의료기기 관련된 인허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의료기기 인허가 제도를 보시면요. 첫 번째로 이제 그 의료기기 규제, 대한민국의 의료기기 규제 제도를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국가가 그러하듯이 첫 번째는 의료기기는 헌법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헌법을 반영해서 이제 그 의료기기 법이 생기게 됐는데요. 의료기기 법의 이제 특징을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는 의료기기 법만 있었지만 지금은 체외 진단 의료기기 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의료기기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직접 닿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인비보라고 하죠. 그래서 체내 또는 체외에 닿거나 침투하는 그런 일반적인 의료기기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뭐 청진기, 체온계, MRI, CT, 뭐 기타 뭐 인공관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의료기기라 보시면 되고요. 체외 진단 의료기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몸에 있는 물질, 우리 몸에 있는 검체를 외부로 추출해가지고 이제 내부를 이제 질병 여부를 확인하는 건데, 우리가 건강검진 받으실 때 혈액이라든지 소변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이제 질병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는 기계가 이제 체외 진단 의료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올해 4월달까지는 의료기기법 안에서 체외 진단 의료기기법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분리가 됐습니다. 5월 1일자로 분리가 돼가지고 각각 관리되고 있는데, 우리 헌법 밑에 법이 있죠. 의료기기법, 체외진단 의료기기법, 그리고 뭐죠? 체외진단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밑에 또 뭐가 있죠? 시행령, 그리고 또 그 밑에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할 때 법을 피라미드 구조라고 하는데, 헌법에서 아주 좁게 있다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삼각형 형태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려가게 되면 뭐가 나오죠? 고시까지 나오죠. 고시. 그래서 각종 세부적인 규정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을 말할 때 의료기기법은 기본적으로 의료기기 정의가 어떻게 되고 의료기기가 어떤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들어간다면, 이제 시행령으로 가면 의료기기 규제 관련된 기관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의료기기 위원회, 그리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해가지고 식약처와 관련된 기타 기관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가는 게 시행규칙인데, 시행규칙에 가면 상당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기술문서는 어떤 거고, 제품허가는 어떤 거고, 품질인증은 어떤 거고,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가장 세부적인 게 이제 고시거든요. 그래서 식약처가 만든 고시인데, 뭐죠? 우리가 법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시행령은 대통령이 바꿀 수 있고, 이제 시행규칙은 이제 우리 총리가 바꿀 수 있는데, 이제 고시로 가면 식약처장이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아, 고시는 자주 바뀌고,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각종 의료기기 업 허가, 의료기기 제품 허가, 의료기기 품질 인증, 그리고 뭐 기타 다른 규정에 관련된 거지만 뭐 건강보험 제도 이런 것까지 다 관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한국 시장에 진출하시려면 여기 있는 고시들을 잘 숙지하시고 이제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이제 우리나라 법 제도를 설명드렸으면, 그 다음에 이어서는 이제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우리가 대표적인 게 식품의약품안전처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치면 FDA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라고 해서 MFDS라고 약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사용 전, 즉 시판 전 허가를 맡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제 다른 기관이 보건복지부입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해가지고, 과거에는 식약처가 이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었어요. 한, 뭐, 과거로 치면 한 20년 전, 25년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 식약처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승격돼서 분리돼서 나왔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의료기기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식약처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 의료기기 써야 되죠. 어디서? 병원에서 쓰겠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의료기관에서 적용될 때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사용될 때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면서 돈을 청구할 때 누구한테? 환자한테 청구할 수도 있고 정부한테 청구할 수도 있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료기기 사용 후와 관련된 어떤 정책적인 제도적인 관리를 하신다 보면 되고 여기서 이제 건강보험 제도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관리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산업통상자원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Ministry of Trade, Industry, Energy라고 해서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포함한 모든 산업군에 관련된 어떤 산업진흥 정책과 관련된 건데 이것들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해야 될 게 만약에 한국에 공장을 짓는다. 한국에 이제 제조 공장을 지으실 때 어떤 산업적인 지원이나 자금을 받을 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신 이 경우는 어떻죠? 국내 제조 공장을 세우실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밑에 보면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이 있는데요. HIRA라고 합니다.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보건복지부에 산하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기기를 이제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때 이 의료기기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얼마를 받을 건지에 대해서 심사하고 평가해주고 등록해주는 승인해주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게 NECA,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인데요. National Evidence Based Collaborating Agency라고 해서 여기서는 어떤 거냐. 그 의료기기를 이제 사용을 위해서 정부와 해당 환자에 대해서 청구하기 위해서 금액을 정할 때, 요거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하죠. 하지만 그 의료기기의 기술과 어떤 성능과 기능이 좀 특이한 거예요. 많이 특이하고, 많이 혁신적이고, 많이 신개발적이고, 신기술적이다 싶으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심사를 또 받으셔야 돼요.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이 일반적인 제품이야. 조금 더 개선된 제품. 뭐 자동차로 비유를 하면 연비가 개선됐다. 속도가 빨라졌다. 뭐 조금 공해 물질이 덜 배출된다. 이런 정도의 제품의 차이가 있으면 식약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의 승인을 받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 제품이 전자동 자율 주행이다. 그리고 친환경 100% 친환경 자동차다. 뭐 이런 식이 되면 뭐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이 제품이 정말 전자동 주행 자동차인지 혹은 친환경 연료 제품인지 심사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한국에 진출하면 혼자서 활동하면 힘드시죠. 그래서 이제 각종 의료기기 관련된 공식적인 이권 단체 그런 공동단체에 가입을 하시면 많이 유리한데요. 만약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이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관련돼서 식약처라든지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이 소속 회사로서, 소속 회원으로서 이제 그 의견을 낼 수 있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같은 경우는 국내에 한국에 진출한 수입 의료기기 회사와 국내에 제조소를 가진 제조회사가 가입할 수 있는 단체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은 이제 수입업체는 가입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국내 제조 시설을 가진 회사들만 등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국내에 제조소를 만드셨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의 또 회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혼자서 의견을 내는 것보다는 이 단체의 일원으로서 내는 것이 훨씬 이제 국내에 있는 기관한테 조금 더 어필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볼 기관은 어딜까요? 아무래도 식약처입니다. 아무래도 식약처가 우리 허가에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데요. 식약처는 크게 여러 가지 기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의약품에 대해서도 역할을 하시고 또 뭐죠?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역할을 하시고 식품에 대해서도 역할을 하시는데 우리는 의료기기만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의료기기 식약처장 밑에 의료기기 안전국장님이 계시고 그 밑에 의료기기 정책과 관리과, 안전평가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충북 오송에 위치한 식약처 이제 본 기관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제 지방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어떻게 6개의 지방청이라고 해서 부산 그리고 서울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대구, 광주, 대전에서 총 6군데의 그 지방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을 담당하다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서울 지방식약청은 서울과 그리고 이제 경기도 이북 쪽을 관리한다 보시면 되고, 경인지방식약청은 과천, 경기도 과천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제 경기도 이남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지방식약청은 부산과 경남, 그리고 대구 지방식약청은 대구와 경북, 그리고 대전 지방식약청은 대전과 충청도, 그리고 이제 광주 지방식약청은 광주와 전라도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대략적으로 식약처의 이제 조직을 말씀드렸는데요. 식약처의 산하기관으로서 또 존재하는 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보시면 여기 있는 식약처는 정체적인 관리, 정책적인 관리 이런 거를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 식약처 산하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한다? 제품에 대한 심사 승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약처의 정책관은 의료기기 정책의 맏형, 식약처의 맏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료기기 관련된 전체적인 의료기기 식약처 내의 의료기기 조직들이 있죠. 그 전체적인 관리 그리고 규정의 법의 결정 그리고 의료기기 여부 판단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하시는 일종의 식약처의 의료기기 관련된 부서의 헤드쿼터, 전체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의료기기 관리과는 일종의 조사 수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료기기 관련돼서 광고라든지 판매라든지 허가받은 사항에서 위법 사항이 없는지 조사하고 이제 일종의 관리하는,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집행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 의료기기 안전평가관은 어떤 거냐. 우리 의료기기 관리관은 일단 의료기기 위법 여부나 문제를 위해서 직접 찾아가고 뭐 일종의 이제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지만, 안전평가관은 뭐죠? 보고를 받습니다. 업체들한테 이런 사항 확인해서 보고하세요 하면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 내역을 분석해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의료기기 관리관은 아까 의료기법을 위반했는지 단속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그리고 추적 관리해야 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광고를 잘하고 있는지, 광고를 과대광고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신다 보시면 되는데, 안전평가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업체한테 어떤 내용을 준비해서 보고하세요라고 해서 그 내용을 보고받은 다음에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제가 의료기기 부작용, 어드버스 이벤트 같은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보고, 그리고 뭐죠? 재심사, 재평가,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 품질 관리 규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과와 평가과의 큰 차이는, 관리과는 직접 조사하는 역할, 안전평가관은 일단 보고를 받은 다음에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식약처의 산하기관인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있죠. 거기에 이제 의료기기 심사부가 있는데, 심사부에 있는 여기 있는 5개 과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를 맡고 있는데, 심사를 맡고 있는데 어떤 역할? 고등급 제품, 고위험금 제품 3등급, 4등급에 대해서 기술문서와 인허가를 심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심혈관 기기과는 어떤 게 이제 혈관 쪽, 우리가 말하는 심혈관 혹은 폐혈관, 그래서 순환계 쪽 관련된 의료기기에 대한 3-4등급 심사를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형재활 기기과는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형외과, 흉부외과 같은 외과 계열의 제품에 대해서 3-4등급에 대해서 기술문서 심사 및 허가를 맡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구강 소화기기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비인후과, 소화기기과 이런 쪽에 관련된 의료기기에 대해서 이제 3-4등급 제품에 대해서 이제 심사 및 평가를 한다 보시면 되고요. 첨단 의료기기과는 조금 더 이제 최첨단 제품, 그리고 융복합 제품, 그리고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곳인데,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그 AI 기반 제품들, 이제 인공지능 기반 제품들, 아니면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된 뭐 우리가 클라우드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된 제품들이 있다면, 또 나노테크놀로지 이런 제품들이 있다면 첨단 의료기기과에 심사를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 2000년 5월 1일자로 체외진단 의료기법이 분리가 됐는데,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현재 체외진단 과에서
이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분석하는 시약과 시약의 결과를 확인하는 분석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체외진단 제품이면 체외진단 기기과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죠? 서울, 그리고 경기도 과천, 그리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이제 지방청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방청에서 아까 말했던 식약처의 지시를 받아서 해당 지역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했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기기 심사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첨단 의료기기과, 그리고 정형 재활 의료기기과, 그리고 체외진단 기기과 등등 3, 4등급 의료기기를 승인해주는 심사과들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약처가 모든 것들을 다 심사하고 승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식약처는 전체적인 정책관리와 3, 4등급에 대한 기술문서 심사 등을 한다 보시면 되는데 뭐죠? 의료기기에 대한 법정 검사를 해야 되죠. 요거는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이 있습니다. 의료기기 검사기관. 그래서 이제 국내에 14개 정도가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기 프로세스, 시스템이 적절한지 품질심사, 흔히 말하는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에 관련돼서는 의료기기 품질심사기관이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3, 4등급이 아닌 2등급으로 좀 덜 위험한 제품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지정한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죠? 만약에 임상시험이 허가때 필요하다면 뭐죠? 의료기기 임상시험 기관에서 이제 시험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약처가 1등급과 2등급, 즉 저위험급, 저위험군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허가 권한을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1등급, 2등급 제품에 대해서 인허가를 이제 그 맡고 있다 보시면 되고, 3, 4등급은 식약처가 직접 맡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하는 과정 속에 필요한 품질인증, 시험검사, 임상시험검사, 2등급 기술문서 심사, 이런 것들도 식약처가 적절히 승인하고 위임한 기관을 통해서 맡으셔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가지고 이제 식약처에 대한 식약처와 관련된 기관에 대해서 소개를 마쳤는데요. 의료기기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의료기기는 규정상 사람과 동물한테 적용되는 제품인데요. 어떤 거죠? 질병, 상해를 뭐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 뭐 있습니까? 구조나 기능을 평가하고 파악하고 대체해 주는 것도 의료기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신 관련된 이제 그 조절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의료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MRI, CT, 뭐 인공관절, 인공심장 판막, 심장 충격기, 체온계, 뭐 청진기, 혈압계 이런 것들도 있고, 임신 조절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뭐 임신 진단 키트 같은 것도 있겠지만 뭐 콘돔 같은 것도 이제 의료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의료기기가 조금 더 세분화돼서 체외진단 의료기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체외진단 의료기기 정의를 보시면 똑같이 사람과 동물한테 적용이 되는데 첫 번째가 뭐죠?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검체, 우리 뭐 소변, 대변, 그리고 혈액, 그리고 기타 타액, 체액 이런 것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어떤 우리 제품과 반응을 시켜서 어떤 걸 보죠? 생리학적이거나 병리학적인 요인을 파악하는 거죠. 맞죠? 질병의 소인을 파악하고 그리고 선천적 장애를 파악하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소변 진단이나 혈액 진단을 통해서 어떤 걸 하죠? 혈액형도 판별하고 고지혈증인지 뭐 저혈당인지 그리고 고혈압인지 콜레스테롤이 높은지 맞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죠.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그 임산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태아가 건강한지 기형한지 확인하는 것들도 선천적 장애를 확인하는 게 이런 체외진단 의료기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 보시면 혈액 조직 요거 파악하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혈액이나 우리 그 장기를 기여하거나 기부하거나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걸 공여할 때 그때 이제 그 이식할 때 그때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혈액형을 확인하고 면역 반응 여부를 확인하고 이식 가능 여부를 확인할 때 체외 진단 의료기기가 해당되는 겁니다. 기타 이제 우리가 치료를 받았을 때 이제 기존에 질병이 있었는데 음성인지 질병이 치료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치료 반응도 확인하고 치료 방법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체외 진단 의료기기로 하는 겁니다. 이 경우가 뭐죠? 직접 인체를 개복하거나 접촉하는 게 아니라 뭐죠? 몸에 있는 검체를 뽑아내서 이제 외부에서
확인하는 것들이 다 처해진단 의료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의료기기 정의까지 마쳤고요. 그래서 의료기기로 결국 허가 받으셔야 되는데 뭐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기기 회사가, 예, 업어가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 회사가,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뭐죠? 두 번째가 뭐죠? 우리 회사의 시스템, 품질 관리가 적절한지, 우리 회사의 프로세스가 적절한지 품질 인증을 받으셔야 돼요. 요걸 GMP라고 합니다. Good Manufacturing Practice.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제품에 대해서 허가를 받으셔야 되죠. 맞죠? 그래서 품목 허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 제품 허가에서 기술 문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지 업허가를 받으실 수 있는데, 그 중요한 게 뭐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업허가와 품질 인증과 제품 허가를 받으신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죠? 나중에 이 제품을 판매해서 제품에 대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내고자 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병원에서 환자한테 의료기기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거나 혹은 정부한테 의료기기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때는 이 세 가지 외에 뭘 해야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즉 보건복지부 산하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뭐죠? 그 요양급여 등록을 하셔야 돼요. 맞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죠? 여기 있는 3 플러스 1로 보시면 돼요. 3은 제품 자체에 대한 허가, 플러스 1은 뭐죠? 제품 언제 사용했을 때 그 비용을 받는 거에 대한 등록, 승인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의료기기 업어가는 크게 의료기기를 국내에서 만들면 제조업자, 의료기기를 해외 회사인데 국내에 지점을 만들어서 수입을 하면 수입업자, 그리고 뭐죠? 의료기기를 수리만 하면 수리업자, 그리고 의료기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병원에 빌려주거나 개인한테 빌려주면 돈을 받고 그러면 임대업자, 그리고 의료기기를 판매만 하면 우리 대리점같이 딜러같이 그러면 판매업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의료기기 다섯 개의 업자가 있습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곳이 뭐 어디죠? 병원이죠. 의료기관, 그리고 동물병원을 동물병원 개설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다섯 개의 의료기기 업자와 업어가죠. 그리고 두 개의 의료기기 기관이 있죠.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관, 사람 그리고 동물에 대해서 요것들을 합쳐서 의료기기 취급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의 의료기기 업자, 업어가 받으셔야 되죠. 그리고 병원까지 두 개 합치면 일곱 개의 취급자가 있다 보시면 되고, 이게 법적으로 이제 관리되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업어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업어가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방금 말씀드린 제품허가죠. 품목허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등급은 쉽습니다. 그래서 1등급은 일종의 자율관리가 되기 때문에 뭐죠? 그 의료기기 여부인 거를 확인받아 식약처에 확인을 하신 다음에 뭐죠? 법에 맞게 문서를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종의 의료기기 신고서라고 합니다. 신고서라고 해서 A4지 기준으로 해서 뭐 짧으면 뭐 10장 정도, 길면 20장 정도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내용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제출하시면 뭐죠? 이제 승인이 됩니다. 적절성을 확인해서. 다만 이때 뭘 확인하죠? 너네 공장 있어? 공장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럼 공장이 국내에 제조소가 있으면 그 제조소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셔야 돼요. 뭐 공장 계약서라든지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내가 OEM으로 위탁을 줬다면 위탁 계약서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해외 제조원이면 이제 위탁 계약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죠? 이때는 이제 1등급은 뭐죠? 대부분이 자율 관리가 되기 때문에 뭐죠? 시험 검사라든지 기술 문서 필요 없이 신고서, 의료기기 신고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 뭐가 필요하죠? 업허가는 있어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내가 이미 제조업허가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혹은 처음 진행하면 제조업허가와 1등급 신고를 동시에 진행하시면 돼요. 자, 2등급입니다. 2등급부터 좀 어려워집니다. 2등급부터는 기술문서와 시험검사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동등공고 제품은 뭐죠? 식약처에서 이러한 제품은 좀 규격화가 되어 있으니 기술문서를 면제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시험검사만 하시면 돼요. 시험검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시험검사만, 기술문서 면제, 시험검사하고 시험검사 내용에 따라서 이 동등공고 내용에 따라서 문서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어디에? 2등급 제품이니까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이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를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동등공고 제품의 특징은 뭐다? 기술문서를 안 해도 된다. 이런 걸로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그런 제품들이 많이 없어요. 리스트를 보시면 2등급 중에 좀 간단한 제품들만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죠? 대부분의 제품은 본질적 동등 품목 비교가 필요한 일반적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제품이 많이 혁신적이다, 신기술이 들어갔다면 새로운 제품으로 분류가 되고요. 기본적인 기존 제품과 많은 차이는 없는데 개량이 됐다, 좀 더 좋아졌다, 그러면 개량 제품.
혹은 기존에 허가받은 우리 회사 또는 타사 제품과 진짜 똑같다, 한 99% 똑같다,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러면 동등 제품으로서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판정하죠? 본질적 동등 품목 비교표를 작성하면서 우리 제품을 자가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내용 체크한 결과가 새로운 제품이면 식약처에서 심사를 받으셔야 돼요. 2등급이지만. 3, 4등급도 식약처에서 심사를 받지만 2등급 제품도 새로운 제품이면 식약처에서 심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량 제품이다. 그리고 동등 제품이다. 그러면 2등급을 맡고 있는 이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 경우는 뭐죠? 시험검사도 해야 됩니다. 또 GMP도 해야 됩니다. 또 뭐 해야 되죠? 기술문서도 해야 되죠. 맞죠? 아까 동등 공고 제품은 기술문서가 면제되지만 우리 일반적인 제품, 대부분의 제품, 대부분의 2등급은 기술문서도 해야 되고 이제 품질인증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아무래도 식약처에서 보실 때 좀 더 깐깐하게 보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죠? 시험검사 그리고 GMP 있어야 됩니다. 자, 3, 4등급으로 가면 제품이 뭐 새로운 제품이든 개량 제품이든 동등 제품이든 무관하게 다 식약처에서 직접 보십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2등급까지만 해도 대부분이 문서 작성만 잘하시면 뭐죠? 워킹데이로 그러니까 토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워킹데이로 25일이면 승인을 받거든요. 반면에 뭐죠? 3, 4등급이거나 2등급일 때 새로운 제품이면 식약처가 보므로 인해서 최소 65일에서 85일을 봅니다. 그래서 65일을 보는 경우는 임상시험이 면제될 경우 그리고 80일이 소요되는 경우는 뭐죠? 임상시험이 필요할 경우입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기술문서 심사를 미리 받았어요. 미리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그걸 가진 상태에서 최종 허가를 위해서 진행을 하시면 10일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 3, 4등급은 무조건 식약처에서 심사하구나. 그리고 최장 80일까지 볼 수 있구나. 그리고 뭐죠? 2등급이더라도 우리 제품이 혁신적이다. 기존 제품에서 많이 벗어나는 제품이다. 그러면 뭐죠? 그런 경우는 이제 식약처에서 보게 되는데 예시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동 휠체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죠? 그 전기로 움직이는 휠체어 있죠. 다리가 불편한 분이 전기로 움직이는 휠체어가 있는데 그게 바퀴가 없고 공중에 떠서 가는 거예요. 공기로 분사해서. 우리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실 때 있죠. 그렇게 공중에 떠서 가는 휠체어라면 2등급 전동형 휠체어지만 기존과 혁신적으로 다르죠. 그런 경우는 2등급이지만 식약처에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허가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제품 허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이 뭐죠? 품질 인증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GMP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처음 제품이 허가를 받고 그 제품의 공장을 등록해야 될 경우는 뭐죠? 최초 심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노이에 우리가 만약에 체온계를 만드셨다. 그러면 체온계에 대해서 우리가 뭐죠? 제품허가, 품허가 받으셔야 되죠. 맞죠? 2등급으로서 인증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노이 공장은 최초 GMP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우리가 체온계를 만들다가 회사가 성장을 해서 CT, MRI까지 생산하게 됐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품목군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체온계인데 체온계 모델 1, 체온계 모델 2, 체온계 모델 3 이런 거는 같은 품목군이기 때문에 GMP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CT나 MRI, 인공관절같이 체온계랑 확 다른 제품이 이제 생기게 되면 식약처 규정에 따라서 어떤 걸 해야 된다? 추가 심사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규정상 품목군이 다를 때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하노이에서 우리가 뭐 아까 체온계도 만들고 MRI도 만들고 잘하고 있는데 뭐죠? 공장을 이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노이에서 호치민으로 공장을 뜯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이전을 했습니다. 그 경우는 변경 심사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정기 심사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늘 3년마다 주기적으로 뭐죠? GMP를 받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뭐냐? 우리가 하노이에 공장을 처음 승인받을 때 최초 심사죠. 근데 하노이 공장이 계속 있는데 공장 이제 업무량이 늘어서 호치민에도 공장을 새로 지은 거예요. 옮기는 게 아니라 하노이 공장을 유지하면서 호치민 공장도 새로 지었다. 새로 승인받겠다. 이 경우는 뭐죠? 최초 심사입니다. 그래서 하노이를 뜯어서 옮기면 공장을 그러면 변경 심사. 그게 아니라 하노이 공장을 유지하면서 또 호치민 공장도 새로 만들겠다. 새로 승인받겠다면 최초 심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GMP는요, 뭐 그냥 마음대로 만든 규정이 아니라 국제 규정 ISO 13485 규정에 따라 만든 거고, 그게 완전 대한민국의 사소한 부분이 조금 이제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99% ISO 13485와 정합화 일치화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한 1% 정도 대한민국 규정이 반영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추적관리자상 의료기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기기 규정이 조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차이만 제외하면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3 플러스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세 가지 어버가, 제품어가, 품질인증, GMP 요 세 가지가 끝났습니다. 플러스 1 뭐죠? 이렇게 해서 허가받은 제품을 내가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병원에서 사용할 때 이 병원에서 고객한테, 환자한테, 그리고 정부한테 얼마를 청구할 건가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뭐죠? 보건복지부 산하의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죠? 환자가 병원에서 이제 그 검진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 환자가 내는 금액이 있고 정부가 내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험 제도라고 하거든요. 국민 건강보험 제도인데, 일종의 뭐죠? 가입자가 이제 환자, 이제 국민이죠. 그래 보시면 되고, 이제 보험자는 누구죠? 국가입니다. 정부. 그래서 가입자가 국가한테 건강보험료를 내면 이제 보험 이제 뭐죠? 보험자가 국가가 이제 보험을 해 주는 거죠. 그래 쉽게 말하면 CT를 찍을 때 보험이 안 들었다면 뭐 1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국가의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보험을 들었다면 이제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이렇게 드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요것들을 할 때 어느 기관이 하죠? 병원에서 하죠. 그걸 요양기관이라고 합니다. 요양기관. 그래서 이 3자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자가 병원 가서 의료기기를 사용해서 검진을 받으면 환자가 내는 금액이 국가가 보험을 안 들어주면 100만 원을 내야 되지만, 맞죠? 10만 원만 내면 되죠. 맞죠? 그럼 10만 원을 이 병원에 내시게 되고, 90만 원은 어떻게 되죠? 이 요양기관이 정부에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자가 이제 어우러져서 하게 되고요. 이러한 어떤 병원에서 하는 의료 수가의 구성, 의료 비용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약, 맞죠? 메디슨, 약에 대한 약제비, 그리고 뭐죠? 치료재료비. 치료재료비 하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료기기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창상피복제, 인공관절, 뭐 임플란트 이런 것들. 그래서 아니면 그 의료용 실 같이 한 환자한테 혹은 일회용으로 쓰는 의료기기 있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보시면 되고, 기타 우리가 이제 한 번 쓰는 제품이 아니고 또 여러 사람한테 반복적으로 쓰는 제품들이 있죠. 뭐 MRI, CT, 엑스턴 촬영 장치, 그리고 뭐 로봇 수술기, 이런 것들은 뭐죠? 의료행위 수가에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어우러져 가지고 그 이제 의료 수가가 구성되고, 여기에 이제 병원에 여러 가지 최소한의 어떤 마진도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아, 내가 기계 제품이야. 그럼 의료행위 수가에. 아, 내 제품이 임플란트 제품이야. 어떤 이식 제품이야. 맞죠? 일회용 제품이야. 그러면 치료 재료비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외진단 의료기기도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시약은 이쪽에. 그래 보시면 되고, 이제 의료행위 수가로 가면 기기 분석기 같은 경우는 이쪽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좀 섞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은 행위별 수가다라고 해서 fee-for-service, 그래서 FFS라고 해서 뭐죠? 진료 받는 횟수, 건수만큼 이제 비용을 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장점은 뭐죠? 정확하게 산정이 가능하지만 단점은 과잉 진료가 있을 수 있다. 반복 진료가 있을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DRG, Drug Related Group이라고 해서 진료 횟수와 관계없이 금액이 확정된 어떤 이제 그 보험 수가 제도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안과, 이비인후과 관련돼서 백내장 수술이나 편도 수술, 항문 수술 등등 관련된 것들은 이제 금액이 치료 횟수, 진료 수와 관계없이 이제 일어나듯 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요양급여는 뭐죠? 행위 수가예요. 그래서 뭐죠? 이미 뭐죠? CT를 촬영하는데 우리가 CT 제품이 인체의 내부만 보는 게 아니라 인체의 노화도까지 보겠다. 이러면 뭐죠? 새로운 등록이 필요한 거예요. 그 경우는 뭐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뭐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넣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무원들이 보시고, 공무원님들이 보시고, 그 다음에 뭐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선정한
의사분들, 의료인들이 또 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보고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금액을 결정합니다. 아, 이게 기존의 CT는 10만 원만 주게 돼 있는데 인체의 노화, 세포의 노화도까지 보니까 요거는 50만 원 주세요라고 우리가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50만 원이 적정한지 최종적으로 뭘 본다?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적절한 걸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 세포의 노화도를 보는 게 정말 가능한가, 기술적으로 임상적인 걸 평가한다면 여기는 경제적인 걸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승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50만 원을 청구하지만 우리가 5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접수했지만 50만 원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혹은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면 더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만큼 임상적으로 경제적으로 효용 있는 것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자료를 통해서 그래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 제품이 기기가 아닙니다. 뭐죠? 인공심장 판막인 거예요. 기존의 인공심장 판막보다 훨씬 부작용이 덜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을 낸 거예요. 그럼 뭐죠? 치료재료 유한급여를 신청해야 돼요. 그러면 똑같이 뭐죠? 우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님들이 보시고 관련된 의료인들이 보셔서 맞죠? 승인이 나면 뭐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뭘 합니까? 이제 경제적인 평가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을 기존의 인공심장 판막은 50만 원인데 이 인공심장 판막은 인체 그 친화력도 좋고 그리고 뭐죠? 부작용도 없고 내구성이 좋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 100만 원. 나는 100만 원 받고 싶어. 그런데 뭐 여기서 평가해서 뭐 70만 원을 줄 수도 있고 너무 좋아서 200만 원을 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죠? 우리 의료기기 제품에 대해서 사용할 때 뭐죠? 이제 금액이 결정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금액을 잘 받을 때 병원에서 선호하겠죠. 우리 제품을 구매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품이 너무 특이하다. 그러면 뭐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에 가야 될 곳이 뭐죠? 신의료기술평가제도거든요. 그래서 New Health Technology Assessment라고 해서 요거에 대해서는 뭐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죠? 아까 말씀드린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자체를 허가해 주신다면 뭐죠? 아까 말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에서 뭘 한다? 금액을 결정한다고 했죠. 근데 금액을 결정하기 전에 너무 이 제품이 혁신적이거나 낯선 제품이면 뭘 한다? 신의료기술 평가를 미리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받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하셔서 우리 제품에 대한 금액이 결정되는 겁니다. 병원에서 사용될 때 금액이.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렇게 하다 보니까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류를 아까 말했듯이 식약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리고 신의료기술평가 서류가 3개 필요한데 이거를 한꺼번에 처리하려면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식약처에 뭐죠 통합 심사로 등록하시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죠 식약처는 의료기기 자체에 대한 인허가 그리고 신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뭐죠 이 제품에 대해서 급여를 얼마를 줘야 될지, 이 급여 진행이 적절한지, 이 제품 금액 평가하는 게 적절한지를 확인하는 거고, 뭐죠? 복지부 산하의 보건의료연구원, 아까 신의료기술 평가하는 곳은 뭐하죠? 이 기술이 정말 임상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적절한지 확인하는 거죠. 이 세 개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만약에 우리 제품이 그냥 일반적인 동등 제품이거나 개량 제품이면 그냥 식약처 승인만 받으시면 돼요. 다만 우리 제품이 혁신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 바로 승인을 안 내줄 것 같다. 혹은 우리가 이 대가를 받아야 되겠다. 우리 제품은 더 좋은 금액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 뭘 해야 된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가를 받은 다음에 뭐 해야 된다?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제 심사를 받으시면 돼요. 그 순서가 일반적인 제품이면 식약처만 진행하시면 되고 조금 더 복잡한 제품이면 뭐죠? 식약처, 뭐죠? 그리고 이제 신의료기술 평가,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렇게 가신다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의료기기더라도 이제 뭐죠? 일회용 제품, 그리고 한 사람한테 사용하는 제품인 창상피복제, 아까 의료용 실 같은 것들은 식약처 승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그 금액을 산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사평가원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관계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신의료기술평가,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제 금액 산정, 그리고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자체에 대한 허가를 막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한국의 의료기기 허가 및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